네, 역시 컬투스 특집 마지막 무대는 언제나 이렇게 슈퍼스타 두 분께서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DJ 역할이니까 정말 창피하네요.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제가 DJ 역할이니까 두 분도 근황 좀 여쭤볼래요? 아, 네, 편하게 하세요. 뭐 슈퍼스타 빈가 떨리겠죠. 네, 정말 너무 떨리는데요. 새노래 새 앨범 계획 혹시 없으신가요? 새노래 새 앨범 계획이요? 아, 계획은요. 지금 박진영 씨도 준다 그랬고요. 네, 싸이 씨. 준다 그랬고. 이승철 씨도 또 이승철 저희한테 곡을 같이 하자. 네. 괜찮은데. 네. 그래놓고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콜트 두 분이서만. 그래서 영혼 있게 받아주면 안 돼요? 좀 감정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아, 어떡해요. 아, 진짜. 제가 예. 이런 진행을 제가 잘 본 예. 적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정말 잘하시네요. 네, 일단 컬투 이제 두 분이서만 계속 하셨으니까 네. 피처링 한 분에 모셔서 하신다면 이제 가수분 여자 가수분 누구를 모실까요? 여자 가수? 네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네, 저도 그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연락이 그럼 안 되면 아니 저희랑 뭐 누가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죠. 뭐 아무나 다 좋습니다. 어떤 여자분이든. 아, 네, 근데 저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컬투 이 두 분과 함께 진짜? 그럼 컬민으로 활동, 컬민. 컬민. 민투. 태투. 태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투.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나와서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고요. 태민 군이 네. 10년 동안 계속 마스코트로 있어주신다면 네. 저희는 그 힘으로 더 10년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네요. 영혼을 담았어요. 예예. 영혼은 영혼을 담는군요. 네. 네. 그리고 두 분 10년 레전드 콘서트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이제 소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언제 10년이 갔을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 찬영이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거 도대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뭐 1년 할 때부터도 해봐야 1년 더 하겠지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는데 10년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을 웃겨드리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는 분이라는 자체 아까 그런 사연을 받았을 때 잘 듣고 있어! 라는 말 길거리에서 등짝을 맞으면서도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10년을 하려고 매일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나와서 떠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 웃겨드려야 되고 하는 일인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도 어느덧 후딱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에게 우리 10주년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되는 10주년을 좀 기획해서 멋진 콘서트를 만들어줄 수 없겠니 했을 때 흔쾌히 만들어버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진에게 박수 주셔야 될 텐데 그리고 원춘 유식 우리 마스코님도 여기 오늘 출연해준 많은 가수분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10년이나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저 이런 거 오래 하는 거 모르거든요. 제가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고민도 이제 가세요. 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저 마지막 저희 슈퍼스타의 네. 무대 소개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컬투가 부릅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네.